땅을 올리는 묵직한 기계음. 중장비로 인건비는 확 줄이고 작물은 상하지 않고 돈은 그렇게 효율적으로 벌어야 됩니다. 양분도 묵직하게. 비싸도 지속성이 긴 양분이 효율성이 좋으니까요. 투자한 만큼 고품질이 나옵니다. 인형눈 붙이듯 자르고 붙이면 두 배, 네 배 다 돈이 되니까 농부에겐 시간이 돈이에요. 돈이 되는 농부의 시간. 효율적으로 일하고 두 배, 네 배 부자되는 비법.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부자 농부로부터 전해받은 첫 번째 농장으로 찾아간 우리 훈이 PD. 그러나 물소리만 가득할 뿐 부자 농부의 인기척은 없는데요. 두 번째 농장. 중장비 동원에 인부들과 바삐 작업 중이었지만 아하, 이곳에도 없고. 결국 세 번째 농장까지 찾아갔는데요. 이곳에서도 한창 땅을 파는 중입니다. 어, 혹시 저분일까요? 요 두 개가 있으니까 너무 복잡하니까 하나는 드러내고 하나는 옆으로 좀만 옮기면 되니까. 뭔가 답답했던 걸까요? 직접 삽을 잡습니다. 혹시 부자 농부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떤 작물로 부자가 되신 거예요? 바로 여기에 있는 나무로 부자가 됐습니다. 나무라면은 과일이 열리는 나무일까요? 이 나무들이 바로 조경수입니다. 정원, 도로, 공원 등 공간을 아름답게 꾸며주는 조경수. 저는 조경수로 연매출 5억을 올리는 최정우입니다. 조경수 재배 23년차 연매출 5억 원의 최정우 부자농부를 소개합니다. 농지면적 약 13만 2천 제곱미터에 다양한 조경수를 재배해 억대 부자농부가 되었다는데 어떤 나무를 어떻게 재배해 부자가 되었는지 그 비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봄 소식이 오기 전 바삐 움직이는 부자농부. 일찍부터 무슨 작업을 하는 걸까요? 이 간격이 너무 좁아가지고 수영이 좀 이렇게 변형이 오거든요. 그래서 나무의 상품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널찍널찍 옮겨주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 처음 뿌리 내렸던 자리를 옮기는 나무. 긴장을 놓치는 순간 와르르 무너집니다. 좀 더. 돌아. 좀 더 밀어요, 더 밀어. 더 이빨. 됐어. 아니, 됐어. 내려. 오랜 기간 맞춰온 호흡. 다행히 안착했습니다. 부자농부, 오늘 이사 온 조경수는 무슨 나무인가요? 수양 버드나무처럼 밑으로 쳐진다고 해서 수양단풍이라고도 하고, 공작 그 꽁무니 쫙 피면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이파리가 이러거든요. 이게 그래서 공작단풍이라고 하기도 하고. 수양 버드처럼 늘어진 가지에 붉은 빛으로 물드는 단풍이 매력이라는 공작단풍. 이참에 부자농부의 농장에 매력 넘치는 조경수들 구경 좀 해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블루 에로우, 화살처럼 쭉 올라간다고 해서 이 이름이 블루 에로우입니다. 증립성 상록관목 블루 에로우. 잎을 비비면 향나무 특유의 향기가 난다고 합니다. 이 나무가 블루 아이스입니다. 편백에 피톤치드가 15배에서 20배,
나오고 향도 많이 진합니다. 이게 컸을 때 10m에서 12m까지 큽니다. 블루아이스는 피톤치드를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는 침엽수로 공기 정화에 최적이라고 합니다. 이 나무는 은목서라고 하는 나무입니다. 꽃이 하얗게 좁쌀만하게 이렇게 피거든요. 그리고 향이 많이 납니다. 꽃을 말려 차에 향을 돋을 정도로 향이 좋은 은목서. 이게 그 유명한 제키몬트 도렌보스 자작나무입니다. 한국 자작나무는 이 껍데기가 이렇게 하얗지 않습니다. 여기는 저 위에까지 하얗게 벗겨집니다. 현존하는 자작나무 중 가장 아름다운 수종으로 가지 끝까지 하얗게 변한다네요. 낯설고 다양한 이름의 조경수들, 가장 인기가 좋은 조경수 뭐예요? 셀프레아, 위치타블루 이런 것들이 지금 소비자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새로운 그 외국 품종이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촘촘하게 재배 중인 나무들, 대체 재배 중인 수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에메랄드 그린, 에메랄드 골드, 그 다음에 블루 아이스, 은목서, 소나무, 그 다음에 제키몬트 도렌보스,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총 수량은 한 3-4만 개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약 40개 수종으로 4만여 그루를 재배 중인 부자농부. 일부는 기존 방식대로 노지에서 재배하고 일부는 새로운 방법으로 재배하기 시작했다는데요. 노지 재배 조경수의 굴치 자극 과정에서 중장비와 인력이 동원되어야 하고 나무의 잡뿌리가 상할 수밖에 없는 단점을 보완할 방법을 찾아 점차 바꾸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묘안이 뭔지 궁금한데요. 앞장서서 걸어간 부자 노부가 후리 PD에게 호기롭게 보여준 것은 플라스틱 블록파. 이게 뭔가요? 이게 화분입니다. 화분이라고요? 아하, 그러고 보니 표면이 여기 화분들과 같네요. 이게 조립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원터치로 조립하는 것도 쉽죠. 아, 화분이 분해도 쉽네요. 분갈이가 변하지만 숨구멍이 많아 생장이 잘 된다네요. 뿌리 부시 뿌리 잔뿌리가 많이 형성이 됐죠. 아하, 그러네요. 울퉁불퉁해서 화분이 좀 못생기게 보이지만 이게 기능성 화분이라고 해서 아주 잘 자라고 건강하니 잘 자랄 수 있는 그런 화분입니다. 나무를 토양 대신 화분에 심는다는 거. 아직까지는 색다른 것이 없어 보이는데요. 컨테이너 재배라고 해서 요즘 그 효율성이 아주 높은 재배 방식입니다. 컨테이너 재배요? 조경수를 화분과 같은 용기에 담아 생산하는 방식을 일컫는다는데요. 조경수 화분 재배로 생산성을 많이 높이고 있습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첫 번째, 컨테이너 재배로 생산성을 높여라. 대다수 조경농법인 토양에서 조경수를 재배하는 방식과 화분에 조경수를 재배하는 방식의 차이 뭘까요? 노지에서는 이 정도 자라려면은 한 3년. 근데 이 방식으로 하면 2년, 1년이 단축이 됩니다. 여기에다가
항시 거름도 주고 비가 안 왔을 때 저는 계속 이의적으로 물을 공급해서 영양분하고 공급해서 주니까 훨씬 잘 자라죠. 우선 토양의 질과 상관없이 화분 넣을 곳만 있으면 어디서든지 재배가 가능하고 굴치할 필요가 없으니 장비와 인건비 절감은 물론 나무에 뿌리 소생이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화분으로 재배하는 컨테이너 재배와 부자동부에 구멍난 볼록 화분의 차이는 뭘까요? 그 차이를 보여주겠다며 하우스 안으로 안내하는 부자농부. 꽂으면 바로 물 나와요. 화분마다 자동 수분 스프링클러를 연결해 놓았는데요. 대체 이걸로 뭘 보여주려고 그러는 걸까요? 화분에 구멍이 뚫려 있어가지고 공기도 잘 들어가고 물도 잘 빠지고 그래서 나무들이 항상 건강하고 그렇게 잘 큽니다. 물과 공기가 잘 통과되는 만큼 영양분도 잘 흡수돼 생장이 그만큼 빠르다는 거. 이동이 가능해 최적의 환경에도 맞출 수 있다고 하네요. 여기는 제가 돈 들인 장비가 있어요. 예, 한번 찾아보세요. 돈 들인 장비요? 돈 냄새 하나는 잘 맞는 후리 PD. 그런데 그냥 일반 비닐하우스 아닌가요? 예, 일반 비닐하우스인데 밖에 보면 기능성 차광막 있죠. 기능성 차광막이라고요? 전원을 켜자 서서히 거치는 차광막. 어떤 기능이 있길래 하하 돈 좀 들였다고 하실까요? 보통 한 40만 원 정도? 여기는 한 110에서 120 정도. 이게 일반 차광망의 3배 비쌉니다. 햇빛이 강할 때 내려주고 햇빛이 이제 없을 때는 다시 올려서 햇빛을 더 많이 들어오게. 그래서 나무들이 항상 건강하고 그렇게 잘 큽니다. 또 들였다 내렸다가 가능한 컨테이너 재배 적용수. 하우스 안팎을 모두 누리게 하며 키우고 있습니다. 나무만 바라본 지 23년. 처음엔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선택한 일이었습니다. IMF도 터지고 해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정읍으로 내려오게 된 거죠. 처음에는 이제 일당식으로 따라다녔죠. 예. 그러다 보니까 조금 몸에도 익숙해지고 그래가지고 조경수 농장, 큰 농장에서 이제 거기에서 일을 하게 됐죠. 나무에 대해서 좀 배우고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조경수를 하게 됐죠. 땅과 묘목을 사고 조경수 재배를 시작한 부자농부. 의욕에 넘쳐 열심히 일했지만 과도한 비료 시비로 수익은커녕 죽어간 나무들로 하는 수 없이 다시 남의 농장 일손을 도와 생계를 도모해야만 했습니다. 한번 해보겠다 하고 왔는데 중간에 포기하고 가버리면 아니 이거는 뭐 안 한 일보다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일을 악물고 또 한번 또 해보자 해가지고 이렇게 좀씩 올라왔죠.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한 박람회에서 조경수를 화분에 키우는 컨테이너 재배법을 알게 되고 적용하면서 조경수가 빠르게 생장해 그만큼 수익률도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기분은 위로 말할 수 없죠. 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거의 100% 더블. 3년 전부터 이제 수익 창출이 많이 됐죠. 노지보다 저는 화분 재배, 컨테이너 재배가 지금은 더 수익 창출이 됩니다. 그날 오후 조경수 화분을 살펴보는 부자농부. 메마른 흙을 툭 보더니 진단께 금세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요. 나무들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나무들이 좋아하는 것이라고요? 이거는 어분 비료입니다. 물고기를 통째로 빼하고 갈아가지고 만든 비료입니다. 물고기가 주원료인 천연 비료로
물고기의 미생물을 다량 증식시켜 영양분을 고농축시켰다고 합니다. 이게 지속성 비료라고 해가지고 한 3개월 정도 영양분이 서서히 나무에게 영양분을 줍니다.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다 보니 다소 비싼 값이 흠인데, 그렇다면 제때 주는 게 더 중요하겠는데요. 이파리가 없을 때 지금 주면 서서히 녹아서 뿌리에 영양분이 축적이 돼서 나중에 이파리 피고 할 때 그때 건강하니 이파리도 잘 나오고 비싼 만큼 또 나무한테 또 그만큼 값어치를 하거든요. 바다의 미네랄과 고단백질, 아미노산을 품고 봄부터 푸르게 푸르게.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두 번째, 물고기 발효 양분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라. 잠시 후. 아니, 나무 사랑하는 분이 뭐 하시는 거예요? 돈 되는 거 만들려고 지금 자르고 있습니다. 돈 되는 걸 만들어요? 가지 잘라 뭘 하시려는 건지, 하하,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군요. 전화, 뭐 작업 잘 돼? 이거 제조해가지고 한번 좀 붙여봐. 기껏 잘라온 가지를 어떻게 붙이라는 건지 처남의 실력을 주목해야겠군요. 묘목 화분을 꺼내 사선으로 자른 가지를 자른 줄기에 맞붙여 꽁꽁 싸매주면 끝입니다. 위치타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위치타블로. 대목은 이제 칡백이에요. 칡백나무에다가 다른 종자를 위치타나 셀프리아를 접목을 해서 좀 키우는 방법이죠. 대목에 눈이 붙은 줄기를 접착시켜 접붙이 묘를 생산하는 방법을 접목이라고 하는데요. 4개월에서 5개월 되면 이게 이제 조금씩 크기 시작해요. 그래가지고 조금 살았다 싶으면 여기를 축소를 팍 시킵니다. 이렇게 축소. 그래가지고 물이 이쪽으로 조금만 가게. 그리고 이쪽으로 물이 좀 가게, 영양분. 예? 그래가지고 이게 조금 더 커지면 여기를 끊어버립니다. 아하! 접목묘가 크면 대목은 버려버리는 거군요. 접목은 삽목과 함께 묘목을 생산하는 대표적인 방식인데요. 삽목은 가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꽂고 꽂는 것이 삽목이라고 하고, 접목은 이 원대에다가 이 칼집을 내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테이프로 이렇게 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이 접목입니다. 삽목은 식물의 일부를 꽂아 독립된 식물체로 키우는 번식법인데, 생장, 판매 가능 여부를 보면 접목이 3배 빠르답니다. 나무의 세월을 앞당기는 손도 엄청 빠르신데요. 지금 제가 3년이요. 우연찮게 이제 무궁화로 제가 좀 많이 접을 시작을 했게 됐죠. 쉬운 일이 없어요. 쉬운 일은 없고 생각보다는 힘들어요. 손이 여러 번 가는 접목 작업. 처남 덕분에 아쉬운 소리 않고 잘 버텨냈답니다. 접이나 또 주문이 몇 개씩 왔을 때 그때 이제 또 사람 쓰기도 그러니까 잠깐 좀 같이 해가지고 그런 점이 아주 좋죠. 사람 손이 고될수록 풍요로워진다는 걸 보여준다는 부자농부. 후지핀들을 이끈 곳은 한 하우스인데요. 이것도 뭔가요? 여기는 셀프리아하고 유치타블루하고, 이거는 셀프리아, 이거는 유치타블루. 접목 1년생입니다. 1년 전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만든 접목묘들. 여기 하우스가 지금 현재 100평입니다. 근데 여기 지금 나무가 셀프레하고 유치타블루가 한 7천 그루 있습니다. 돈으로 환산하면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어요. 나무가 없기 때문에 이걸 많이 수량을 늘리면 수익 창출이 많이 되니까 그 접을 하는 이유입니다.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 세 번째,
전목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컨테이너 재배의 규모가 커지면서 농장의 체계를 갖추기 시작한 부자농부. 전목묘를 하우스에서 1년 키운 후 성장 하우스에서 일정 기간을 좀 더 성장시키고 이후 성목 크기에 맞는 큰 화분으로 분갈이를 한 후 야외에서 재배를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기후에 본격적으로 적응한다고 볼 수 있겠죠. 부자농부는 지속성 양분을 공급하고 화분에 스프링클러 라인을 연결해 물 공급만 용이하게 해주면 사실상 관리는 끝입니다. 그리고 판매되는 대로 화분 통째로 상차에 배송하면 됩니다. 다음 날 부자농부의 노지 농장이 시끌시끌합니다. 중장비로 굴취 중인데요. 지금 이 나무는 석 달 전에 캐서 옮겨서 놓아둔 건데 지금 오늘 판매가 되는 겁니다. 뿌리분이 드러난 나무. 그런데 그 둘레를 쌓는데요. 포장하는 건가요? 그냥 들고 막 옮겨 다니고 내리고 하다 보면 흙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버리잖아요. 분이 안 털리게끔 하려고 마대 대고 고무줄 치고. 이동 중 뿌리분이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작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야 이게 꽉 조여가지고 흔들리지도 않고. 여기도 묶어줘버려요. 여기 지금 여기 네? 그 기존에 있는 놈도 같이 묶어줘. 들고 밀어주는 호흡이 중요한 순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좀 더, 더, 좀 더. 돌아, 돌아, 돌아. 돌아. 좀 더 밀어요, 더 밀어. 더 밀어. 예, 거기다. 됐어, 됐어. 그러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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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상처의 순간. 크레인이 동원됐습니다. 나무의 생명도 지키고 안전사고 위험도 지키고 트럭 위에 안착했습니다. 크레인으로 이렇게 실어서 간단하게 실어가면 그냥 끝입니다. 예전에는 인건비가 싸가지고 인건비로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인건비가 너무 비싸가지고 크레인으로 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비용도 적게 들어가고. 농장에 뿌리 내린 지 15년 만에 따라는 소나무. 새로 뿌리 낼 곳은 지역 내 관공서. 하차의 순간도 긴장의 연속입니다. 어허, 자칫 떨어지기라도 하면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더, 더, 이빨. 됐어. 잠깐, 잠깐. 이래야 요리. 됐어, 내려. 아니, 됐어, 됐어, 빼. 다행히 자리를 잘 잡은 나무. 이대로 심어주면 되나요? 이게 지금 기념식수라 지금 현재 이렇게만 해놓고 여기에 이제 좋은 흙을 이만큼만 나중에 이따가 이만큼 올려가지고 해놓고 기념식 하고 나서 이제 제대로 여기처럼 이런 식으로 싹 마무리 질 겁니다. 그날 오후 나무 곁에서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는 때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예, 예. 올해 나무를 좀 심어보려고 예. 귀농해서 처음으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예, 예. 이제 무슨 나무를 심으시려고요? 아직 안 해봐서 무지하니까 사장한테 도움을 받아서 참고해서 좀 선택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저 이게 셀프레아, 네. 유치타블루, 네. 아니면은 지금 운천가문비, 후푸시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아주 인기가 있거든요. 최근 들어 조경수 귀농 컨설팅을 요청하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이 후푸시, 운천가문비 기본 30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이 정도 크기면 나무는 조금 가격은 꽤 올라가네요. 예, 예. 다음에 이 셀프레아.
예. 예. 이게 지금 고가 품종이라 예. 노지에 있으면 40만 원, 50만 원 하는데 포트에 담아져 있어서 100만 원은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 이게 지금 에메랄드 그린입니다. 아, 예. 예. 아, 이 정도 되면 기본 예. 30만 원 내서 35만 원. 가지고 이제 또 한 3m 되면 한 45에서 50. 예. 예. 가격은 보통 뭐 소비자가는 20만 원, 뭐 25만 원도 되고 이거를 제가 지금 키우고 있는 거죠. 올해도 지금 많이 들어와요. 이게 좋네요. 예. 예전에는 저도 이제 그 뭡니까 그 재래종 품목 뭐 단풍나무, 은행나무 뭐 이런 것들만 많이 알고 그런 것들을 조경수로 심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신품 정도로 제 관심의 분야를 지금 바꿨습니다. 블루하우스 이게 너무 좋고 마음에 드는데 예, 예. 이거 제 농장에다가 예. 가져다 심고 싶은데 예. 한 몇 그루 이거 주실 수 있을까요? 아, 언제까지 오신다고 하면 예. 제가 뭐 실어줄 수는 있습니다. 아 예. 그럼 제가 예. 화물을 가지고 오든지 예, 예. 사장님이 화물 아선해서 보내주시든지 예. 그렇게 하시면 되나요? 예. 뭐 아무 때나 저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미리 예. 네, 해주시면 제가 준비를 해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운수 좋은 날. 하하, 금세 더 부자가 되겠는데요. 조경수 판매로 연 매출 5억을 올리고 있습니다. 최정우 부자농부의 농가수익 총정리. 노지 재배 조경수 판매 1억 5천만 원. 컨테이너 재배 조경수 판매 3억 5천만 원으로 연 매출 총 5억 원. 최정우 부자농부의 성공 비법도 총정리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컨테이너 재배로 생산성을 높여라. 두 번째, 물고기 발효 양분으로 고품질을 생산하라. 세 번째, 전복으로 부가 수익을 창출하라. 성공 비법 확인 완료. 앞으로의 계획은 제가 컨테이너 재배만큼은 국내에서는 손꼽히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도 컨테이너 재배는 계속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넘어져도 다시 맨땅에서 일어선 최종호 부자농부에게 역전의 부자농부 인증패를 드립니다. 나무만 잘 키웠는데 이렇게 좋은 상패를 주셔가지고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역전의 부자농부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처럼 우직한 최종우 부자농부를 역전의 부자농부가 응원하겠습니다.